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음색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몇 번에 걸쳐서 그 타악기에 대한 걸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이 될지 다음번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그냥 드럼, 세트 드럼이 아닌 타악기 종류들을 우리가 이제 음악에 엮어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뭐 무용음악 같은 거 만들 때나 이럴 때 이제 타악기 리듬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흔히 쓰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그런 악기들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보여드릴 악기는 월드 퍼커션 크리에이터라는 악기예요. 보세요.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악기를 기본 처음 이렇게 불러올리면 밑에 이렇게 색깔로 나와 있죠. 그죠? 음색이 요런 악기부터 그래서 요런 악기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네, 요렇게 연주를 하면 됩니다. 음색이 몇 가지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콘탁 악기들은 6.0 이후에 나온 그런 콘탁 악기들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폭이 넓고 인터페이스가 되게 크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클릭을 해서 다른 음색들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네, 준비되어 있는 음색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서 골라서 쓸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은 Only Way Across라는 음색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보면은 믹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믹서의 이제 Close 그러니까 바로 타악기 앞에서 잡은 마이크 소리 비율과 중간 지점에서 잡은 거, 그 다음에 파, 룸, 이건 설명했으니까 예전에 잘알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사운드의 질감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지금 보니까 클로즈하고 미들만 볼륨 조절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EQ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One Way Across에 맞는 EQ를 세팅을 해 놨죠. 그죠?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각 음색에 맞는 EQ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버브 값, 울림도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서 사이즈 조절하고 필터링도 하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 세팅 값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이 울림이 지금 내 음악과는 네,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다른 음색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Ancient Treasury라는 음색입니다. 이렇게 음색을 선택을 하면 배경 그림이 바뀌면서 음색을 새로 불러옵니다. 이게 페트라 유적지 배경이네요. 이런 울림, 리버브 값이 되게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대중음악이거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퍼커션들이 아니고 이제 월드 퍼커션이라고 지금 이름이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민속 타악기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음색도 들어볼게요. 한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 카스틸로. 우리가 흔히 듣던 그런 악기들도 네, 귀에 들려오는 것 같죠? 자, 여기 배경이 바뀌어주기 때문에 어느 지방에 어떤 그 민속 그 타악기 그룹인지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Bird of Prey. 아, 이 스테레오 감이 굉장히 예, 넓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각각의 음색들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각각의 음색들을 다 한 번씩 들어보면은 좀 좋을 것 같죠? 근데 타악기 군들만 있고 이걸 조합을 직접 해야 되면은 어떤 리듬이 적합할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죠? 직접 이걸 다 만들어야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 미디라고 돼 있는 탭이 있어요. 여기 보면 미디라고 돼 있는 탭이 있어서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각 악기 음색마다 준비되어 있는 패턴들을 이렇게 미디 파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리듬이 있으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스튜디오 드러머에서도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여기 만들어져 있는 이 패턴들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거 여기 미디라고 돼 있는 드래그 앤 드롭 하라고 돼 있죠. 그죠? 네.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네. 타임라인에다가 이렇게 끌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네. 네, 미디 파일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조금 복잡한 그런 꾸밈음들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다 리듬 퍼커션들을 일일이 만들려면은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다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죠? 자, 이 One Way Across라는 방금 이 음색에 대한 EQ 값, 그 다음에 리버브 값, 그리고 리듬. 전용 리듬들 이렇게 우리가 골라서 쓸 수가 있듯이 또 음색을 만약에 또 다른 음색으로 바꾸게 되면 아까 들었던 Ancient Treasury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또 Ancient Treasury에 해당하는 네, 요 리듬들을 또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리듬들의 종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자기가 필요한 리듬이 뭔지 들어보시고 가보셨죠? 여기 드래그 앤 드롭에서 미디 요걸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마우스로 끌어다 넣기를 타임라인에다가 이렇게 하면 네. 네. 이제 플레이 버튼을 끄시고 요 리듬들을 조합을 해서 네. 여기 보면은 중심 리듬이 있고 필이 있고 또 중심 리듬이 있고 필이 있고 네. A, B, C, D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주까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도 한번 붙여볼까요? 네, 이게 필요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네. 리듬들을 조합을 해서. 다양한 리듬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퍼쿠션 계열의 악기들의 공통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 퍼쿠션 크리에이터 이 음색뿐만 아니라 다른 음색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음색들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 난 김에 우리 월드 퍼커션 크리에이터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악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서 디스커버리 시리즈라고 해서 각 나라의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이네요. 그죠? 네, 각 지역의 민속적인 그런 악기 군들, 앙상블들을 이렇게 음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미들이스트, 중동 지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인디아 지방, 쿠바, 웨스트 아프리카,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스트 아시아, 네, 동아시아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각각 대표적인 앙상블 음색들만 한번 보면요. 미들이스트에도 원래는 앙상블이 있고 퍼쿠션이 있고 멜로딕 악기들, 멜로디에 관련된 그런 악기들도 있고 네. 미들이스트 중동지방에도 되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앙상블을 보면 이렇게 앙상블 음색이 나와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아라비아 음계를 이용을 하면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각자 악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밑에서 우리가 연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미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고 패턴을 복사에 붙여넣기 하는 기능이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표시가 보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요 패턴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얘를 여기 있는 요 표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색이 다른 주법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같이 붙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연주해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드리스트에는 미드리스트 앙상블, 그 다음에 미드리스트 퍼쿠션, 그 다음에 미드리스트 스트링 이렇게 계열을 나눠서 음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지금 우리 서양음악 악기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 같은 이런 악기들도 있어요. 물론 음계가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아도 한번 볼게요. 네, 인디아의 인디아 앙상블입니다. 인디아 앙상블이에요. 인디아 앙상블은 좀 이렇게 내려가야 패턴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져 있네요. 요 패턴들은 동시에 누를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필요한 패턴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네. 이렇게 끌어와서 와, 이 리듬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네.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인디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리듬들을 이용을 해서 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인디아 계열의 타악기랑 악기들을 동시에 앙상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앙상블 음색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퍼쿠션 음색이 따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악기별로 따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멜로디 악기도 멜로디 악기들도 따로 불러와서 이렇게 반수리, 쌍투르, 시타르 네, 이런 악기들이 있죠. 유명한 그런 인도 악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쿠바 한번 볼게요. 쿠바는 약간 좀 다른데요. 민속 악기라기보다는 쿠바 지역의 그런 이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앙상블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카혼을 위주로 한 카혼 앙상블, 핸드 퍼커션 앙상블, 룸바 앙상블, 살사 앙상블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각 장르의 음악들을 연주하기가 가장 좋은 앙상블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카혼들을 사이즈별로 전부 다, 다 가지고 있어서 카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리듬 연주를 하는 그런 겁니다. 이 금반에 각각 예, 여러 가지 리듬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복사에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리듬이 조합이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쿠바의 카혼 앙상블이고요. 지금 방금 보신 이 음색은. 네, 룸바 앙상블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룸바 리듬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룸바. 네. 네, 이렇게 지금 연주가 되죠? 그다음에 살사도 한번 들어볼까요? 룸바랑 살사가 살짝 비슷해 보이는 리듬을 갖고 있어요. 예, 그 특징적인 악기들 구성과 리듬이 살짝 다릅니다. 네, 이게 살사의 아주 코어 핵심적인 리듬이죠. 이런 식으로 퍼커션 앙상블 준비되어 있고, 멜로디가 앙상블이 따로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쿠바 음악을 멜로디의 피아노랑 콘트라베이스, 기타, 이런 악기들과 같이 연주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패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트럼펫만 이제 오른손으로 연주를 해주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연주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음계랑 패턴들도 조정을 할수 있어요. 네. 자, 쿠바였고요. 웨스트 아프리카도 따로 지금 이 시간에 뭐 들려드리지 않더라도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 퍼커션 앙상블, 그다음에 싱글 퍼커션들, 그다음에 멜로딕 인스트루먼트들 이렇게 잘 나눠져서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 아프리카는 악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앙상블의 종류가.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아프리카 이제 토속 악기들이죠, 그죠? 타 악기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 놨는데 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각자 조금씩 다른 그런 특징들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트 아시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트 아시아, 동아시아. 이제 여기에 우리 한국의 국악기들도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여기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제 이 여러 이스트 아시아에 있는 악기들을 동시에 앙상블로 만들어 놓은 악기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스트 아시아 퍼쿠션스라고. 네. 이 음색은 뭐 국적 가리지 않고 그냥 일본 악기, 중국 악기, 한국 악기를 동시에 이렇게 앙상블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리듬을 연주를 하고 있죠. 국적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리듬이 되게 조금 희한한 리듬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이런 음색이 일단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 앙상블인데 퍼커션 차이나가 있고 재팬이 있고 코리아 있고 이렇게 세 개의 나라를 나누어 놨습니다. 먼저 한국을 먼저 봐야겠죠. 한국 보면 타악기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징하고 장고하고 꽹가리, 북 이렇게 해가지고 리듬을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패턴 이름이 휘모리라고 나와 있네요. 네, 휘모리 그리고 휘모리 2, 휘모리 3, 네. 바리에이션까지. 일단은 휘모리 리듬 장단들의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124 템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네, 표시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네, 하나의 패턴. 이게 네 마디가 한 패턴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마디로 패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팬. 네, 이런 리듬들로. 네, 뭐 이런 음악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도 한번 볼게요. 네. 중국 음악, 경극 같은 음악 우리가 들었을 때 늘 나오던 네, 그런 악기 소리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방금 들었는 게 이제 앙상블 소리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멜로딕 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 퍼커션 악기가 있어요. 멜로딕 악기에 들어가면 아쟁, 대금, 가야금 이렇게 세 개의 대표적인 우리 악기죠, 그죠? 네. 멜로디 코리아의 이제 폴더에 들어오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대금 악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요. 패턴들. 네. 청소리, 청성이라 그러죠, 그죠? 네. 청소리까지 뭐 디테일하게 일단 잘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 대금 악기에 비해서는 네. 조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잘 만들어진 악기인 것 같고요. 가야금도 한번 볼게요. 조금 굉장히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거는 지금 음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네, 스케일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 음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쿠모이조시라는 음계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그 민속화 음악에 쓰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하고 다릅니다. 이 쿠모이조시라는 이게 트로트에 많이 쓰이죠, 그죠? 트로트 옛날 트로트 보면은
네, 요런 반음계가 들어가 있는 오음 음계입니다. 네, 요거는 우리 전통적인 음계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우리가 좀 알고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죠, 그죠? 네. 기본적인 메이저 펜타토닉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게 우리 전통적인 스케일입니다. 다른 나라 악기들은 뭐 요 정도까지만 보고 더 보지는 않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길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이 타악기 음색들을 이용을 해서 음악을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시고 사용법도 다양하게 한번 익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안녕.